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어!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별들 안에 뜻밖의 재미란 뜻을 갖고 있는 6인조 걸그룹 세렌디피스 인 스타즈. 세렌디피스 인 스타즈. 세렌디피스 인 스타즈. SIS입니다. 예! Yeah! 넌 그냥 SIS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다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SIS에서 서브 보컬과 얘기를 맡고 있는 막내 세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IS 리더 해처럼 밝은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IS 서브 보컬과 목소리를 맡고 있는 갈갈한 가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S의 말갈량이 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SIS에서 댄스와 랩을 맡고 있는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네. 극단적인 인터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엄마, 아빠 누가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엄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이 생겼다. 누구에게 줄 건가?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마입니다. 왜죠? 엄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데 엄마를 사랑하기. 아니 그게 그 엄마한테 그 뭐지 너무 그걸 줘가지고. 뭘 줘요? 아 제가 네 빚이 많아서. 아, 아빠는 빚이 없습니까? 아빠도 빚이 많은데 약간 엄마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아 아빠가 아빠 울고 사랑합니다? 있네요. 아빠 사랑합니다로 갑니다. 가요 순위 프로 1위를 한다면 네. 어떤 세레머니를 하겠습니까? 콧물을 그리고 노래한다. 김을 끼고 노래한다. 콧물을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김은 조금 그렇고 네. 콧물을 저희가 여섯 명에서 맹구처럼 아니, 여섯 명 아니야, 아니야 여섯 명 다 같이 해줘. 여섯 명 다 같이 1등 했는데 그렇죠. 그럼요. 네. 여섯 명 다 같이 이렇게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시켜주세요. 알고 보니 우리 멤버 중에 간첩이 있다면 간첩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아 신고하지 않는다. 왜죠? 범죄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자래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왜 신고 안 합니까? 왜 신고 안 해요? 아 일단 신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유는 있겠죠. 어느 순간 누구한테 걸리겠죠. 예? 돈을 안 하는 거. 아, 그래? 다른 사람한테 밀겠다. 다른 사람 어쨌든 밀겠다. 간첩이면 누구도한테 걸릴 거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팬 있습니까? 네. 그 팬 생각나요? 네. 자, 그 팬이 나에게 1,000만 원 보증 써달라고 하면 써준다 안 써준다. 자, 빨리 해주세요. 극단적이에요. 빨리 안 써준다. 셋, 둘, 써준다. 네? 써준다. 아 써줘요? 네. 아 진짜요? 네. 다들 오겠네요 지금? 써줘요 이유는? 아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지금 제가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증 좀 받으세요. 네, 아 지금도 1,000만 원 이상의 그 이상의 사랑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기꺼이 네, 서둘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의 후예 같은 송혜교 역할이 들어왔어요. 네. 조건은 팀을 탈퇴해야 됩니다. 네. 드라마 포기하고 팀에 남는다. 아, 뒤도 안 돌아보고 드라마 하는. 저는 팀에 남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팀에 남겠습니다. 저는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약 끝날 때까지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하고 저는 SIS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SIS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SIS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두 명에게 전화가 옵니다. 누구를 만날 겁니까? 현재 기획사 대표님, 이수만 대표님. 한 명을 만나야 돼요. 둘 중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보고 계세요.
대표님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저희 대표님이니까요. 저희의 대표님이니까. 그러셨나요, 대표님? 대표님! 어려운 걸 다 통과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목표. 저희는 식상한 목표 안 합니다. 몇 년 안에 몇 위까지 하겠다. 뭐 몇 년 안에 뭐 어디까지 가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강하게. 저희 2년 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2년 안에 트와이스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사랑합니다. 이기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6인조 새로운 새별입니다. 우리 SI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IS였습니다.